손톱 먹는 쥐. 민키야, 민키야. 인키가 어디 갔지? 숲에 나갔나? 그렇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구나. 와, 내 세상이다. 여기저기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해?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넌 잠이 오니? 어쩜 그렇게 잠을 잘 자니? 아이고. 주아, 너한테 마침 딱 어울리는 책이 있지. 아직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럼 책도 보지 마. 알았어. 책 속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내. 안 그러면 너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거야. 곤란한 일? 그래, 명심하라고. 올게. 으쌰. 야호! 와! 오, 이 털 좀 봐. 자. 어머, 어리야, 좀 깨끗이 먹어. 알았어. 자고 일어나 보니 너희가 둘이 됐다는 거지? 응,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 놀란 건 나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있지? 다투지 마. 둘 중에 누가 진짜 어릴까? 나야! 어리는 나라고! 내 이름이 바로 어리란 말이야! 해볼 테냐? 둘 다 그만해. 내 동생 어리는 분명 한 명이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진짜 어리라면 한번 맞춰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뭘 먹었지? 수박! 둘 다 맞췄네. 아, 그럼 우리 집에는 접시가 몇 개? 접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알아. 접시는 7개야. 8개가 있었는데 전에 하나 깨졌거든. 숟가락은 3개뿐이고. 그래, 맞아. 아주 정확해. 내가 접시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뿐만이 아니야, 누나. 누나가 전에 잃어버린 빨간 머리핀은 부엌에 있는 쥐구멍 속에 있어. 어머나, 그랬구나. 내가 정말 아끼는 핀인데. 고마워, 어리야. 지금 누구한테 어리라고 하는 거야? 어리는 나라고!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 어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와! 저리 가! 이 가짜야! 내가 진짜 어린데. 너무해. 내가 진짜인데 누난 바보야. 나 이제 어떡해. 수아? 무슨 일 있니? 그게요. 어? 누나, 나야. 누나, 얜 누구야? 그럼 우리 집에는 접시가 몇 개? 난 알아. 접시는 일곱 개야. 그래, 맞아. 아주 정확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구나. 정말요? 어떻게 된 건데요? 너 음식도 지저분하게 먹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아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았니?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쥐가 주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먹고 집주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을 한단다. 그랬구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쥐였기 때문에 접시 개수도 알고 숟가락 개수도 알고 우리 누나 머리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구나. 쥐가 또 주인을 쫓아내다니. 가만둬선 안 되겠군. 가자! 어머, 이 가짜 녀석이 또 왔네. 걱정 마, 누나. 다시 못 오게 내가 혼쭐을 내서 쫓아버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것 봐, 내가 진짜 어리라니까. 어리야, 정말 미안해. 누나야. 설마 또 손톱을 아무데서나 깎고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을 거야? 아니요, 이젠 안 그래요. 깨끗하게 할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동상도 못 알아보냐?